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찍는 비디오예요. 비디오? 영상이에요. 네. 지금 뉴질랜드 날씨는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전기 그 일렉트릭 블랭켓 덮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 추워서 맨날 이거를 제 친구처럼 이렇게 끌어 안고서 그러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부럽네요. 전 추운 거는 정말 못 참거든요.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2019년 뉴질랜드 중국 슈퍼 장보기예요. 제가 뭐 그 전에도 여러 그냥 영상에서 브이로그에서 잠깐 장보기 많이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장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장봐온 중국 슈퍼에서 장봐온 물건들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볼티비 저는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을 장보기를 해요. 그리고 최소 세 번 장보기를 하지만 또 세 군데를 장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다운이고 두 번째는 중국 슈퍼, 세 번째는 한국 슈퍼 이렇게 장을 세 군데를 봐요. 일단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카운트다운을 가고요. 한두 번은 이제 중국 슈퍼나 한국 슈퍼를 가죠.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 품목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를 사고 중국 슈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따로 좀 가격을 좀 더 절충하기 위해서 중국 슈퍼에 가서 과일 채소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슈퍼는 제가 한국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식을 구매하러 한국 슈퍼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을 반찬도 그렇지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것도 한국 정육점에서 나온 고기를 많이 사요. 예를 들어서 양념이라던가 이런 게 다 되어서 정육점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삼겹살도 한국 슈퍼에 있는 정육점에 가면 냉동 삼겹살이 먹기 좋게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주 사고 또 불고기도 양념 불고기를 많이 사는데 소고기 불고기도 많이 먹고 제육볶음도 많이 먹고 이렇게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그냥 완전 다 준비된 거를 딱 굽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많이 팔아서 그거를 사서 집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고기를 웬만큼 장을 보면 한 $60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한국 슈퍼에서 뭐 필요한 냉동식품이라던가 다른 뭐 애들 한국 간식거리 그런 걸 이렇게 사다 보면은 또 $60, $70 정도 나와서 제가 한국 슈퍼에 빠져 나올 때는 거의 한 $130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중국 슈퍼 갈 일이 있어서 중국 슈퍼에 들려서 장을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총 나온 금액은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산 거부터 하나하나씩 꺼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짠! 이거는 이제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을 좀 잔뜩 사봤는데 귤이 키로에 1kg당 5불 99센트였고 이게 2불 25센트 2불 25kg를 사가지고 $13 51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밥 가격이죠? 밥 한 끼 가격이에요. 그만큼 샀고요. 제가 사실 한 개는 좀 까먹었어요. 여기 앞에 까먹고 있었는데 먹어봤는데 되게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조아. 피조아는 제가 사실 피조아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호주에 갔다 왔을 때 피조아를 이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피조아 아무 데서는 안 팔아요. 이게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되게 점점 더 그리워지고 이 휘소성이 뭔가 간절히 느껴지면서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 되었어요. 네. 뉴질랜드 다른 유튜버 하시는 그 5인용 가족분이 피조아 올린 거 봤는데 비누 맛이라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비누 맛이라고 하세요? 이러고 제가 이 맛있는 걸 달달하고 상큼한 맛이에요. 네. 되게 맛있어요. 뉴질랜드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구마. 고구마는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고구마를 사달라고 이미 그 리퀘스트를 하성이가 했고 하다 보니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아침에 그냥 진짜 간단하게 애들 아침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이 골든 색깔 하나씩 샀고요. 한 개당 이제 1불 99센트고 두 개 사서 2불 98센트. 아니, 죄송합니다. 3불 98센트.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카운트다운 장은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쉽게 쉽게 카운트다운 장을 많이 봤었거든요. 최근에 신랑 신용카드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다 돼가지고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새 거를 시켜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온라인 장을 못 보고 있어요. 전 또 성격이 신용카드는 안 만들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돈을 막 지름신이 막 자기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빚 이게 마이너스도 되잖아요, 신용카드가. 뭐 그렇게까지 뭐 개념 없이는 막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신용카드가 약간 지름신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건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파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중국 슈퍼에서 사왔어요. 키로당 이거는 양파는 2불 50센트. 네, 딱 1키로 정도가 나왔고요. 2불 50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골드키위. 우리 홈스테이 학생의 리퀘스트. 네, 골드키위고요. 뉴질랜드의 명물이죠, 이게? 네, 골드키위. 그래서 이거 총 10개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10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골드키위가 3불 99센트. 그러니까 총 4불이죠? 한국 슈퍼 제가 또 들리기 귀찮아서 그냥 중국 슈퍼에서 한국 요구르트를 사왔어요. 요구르트가 한 개당 1불 58센트인데 이거를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하나당 1불 58센트여서 세 개를 사면 4불 71센트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는 네, 중국 슈퍼 가서 미리 사뒀고 한국 슈퍼에서 아마 몇 센트 더 싸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버블티 펄. 이렇게 펄 불려서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어차피 지금 마차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차 가루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버블티를 해보려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또 제가 이것도 샀지만 또 다른 거 산 게 있는데요. 짜란! 이거. 이게 그 우차에서 이런 거 조금 더 높은 거를 이걸 가격이 한 10불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버블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차 맛인데 안에 마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아직 안 마셔봤는데 마셔보고 마음에 들면은 다시 사려고요. 이거는 2불 39센트.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른 실컷 마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총 아이템을 8개를 구매를 했고요. 맞죠? 귤이랑 피조와 골드키위, 고구마, 양파, 버블티, 요거트 그리고 요 버블 펄티 펄, 펄까지 해가지고 8가지 네, 8가지 샀고요. 그리고 총 금액은 35불 59센트입니다. 요 금액은 제가 계산해서 넣어드릴게요. 총 금액 네. 그래서 총 금액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장본 금액이 35불 59센트고 이러한 품목들을 구매를 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뭐 중국 슈퍼에서 샀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제가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뉴질랜드의 과일들이고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피조아가 이제 키로당 7불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일단은 피조아도 이제 카운트다운에서는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일의 질이 좀 그러니까 익기 전에 그러니까 단맛이 오르기 전에 상태를 좀 더 비싸게 팔아요. 근데 중국 슈퍼는 이제 단맛이 한참 무른 거를 좀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nope.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바로 사서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카운트다운은 돈도 비싸게 줘도 약간 좀 이 뭔가 맛이 오를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마음이 급하면 그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슈퍼 돈도 돈이지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뉴질랜드에서 장을 저렴하게 보시려면 중국 슈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뉴질랜드 2019년 장보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뉴질랜드 중국 슈퍼에서 본 품목을 함께 같이 보면서 뉴질랜드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주말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TV.